안녕하시죠? 원시연 오빠입니다. 오늘은 아침이 좀 늦었네요. 일찍 일어나질 못하고 작업 안 나가는 바람에 늦잠 부리고 샤워부터 하고 지금 막 끝냈습니다. 아, 그리고 연장 실수하네요. 스탠바이 안 된 걸 모르고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, 지금 여기도 이미 악차! 연속 실패입니다. 아, 이분을 제가 그리면서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하다가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녹화를 안 했네요. 이럴 수가 있을까요? 이제 큰일입니다.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헛짓을 해요. 그리고 3월 19일이라고 짱구야 그것도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. 예. 그렇게 됐네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 지인들 중에서 특별한 주문을 하나 한 게 있어요. 그게 지금 과연 맞을 건지 제가 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. 왜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그 지난해 보면 저 TV에서도 보고 그러면 이산가족 찾느라고 전쟁 6.25 전쟁 때 이제 헤어졌던 가족을 찾는 그러한 것을 보고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랬어요. 저는 그 이산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참 감정이 복받쳤었는데 지금 이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그 이산가족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서 헤어졌었나 봐요. 그래 가지고 그 헤어진 것을 지금 와서 다시 찾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글쎄요. 저도 이거 저는 원래 그 유튜브에 시작한 목적이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글쎄 과연 그게 될는지 뭐 성공한다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좋겠어요. 한번 다음 주쯤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과 연구를 해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. 제가 이렇게 엉뚱한 짓 많이 하지만 지금 이것도 상당히 엉뚱한 짓인데 과연 나쁜 일은 아닐 것 같아서 한번 그분과 더 의논을 해서 과거가 내용을 좀 자료를 얻을까 합니다. 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냥 벌써 끝내야 될 것 같네요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